열흘 이상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지역 독감 환자 수가 유행 기준에 근접해 각별한 주의가 촉구됩니다.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도내 의료기관, 학교 등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기관 165곳을 대상으로 독감 환자 수를 조사한 결과 1,000명당 의사 환자 수가 10.6명으로 독감 유행 기준인 11.3명에 근접했습니다. 보건당국은 예년에 비해 일주일 정도 빠른 다음 주 중으로 전국에 독감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노약자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할 것을 부탁했습니다.